안녕하십니까.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가수 최나리입니다. 저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부종에 백내장을 앓고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노래하러 무대에 오르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아마비를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니 당신 때문에 제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봐 일부러 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만 소아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화장실에 숨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항상 조퇴를 오가며 병원과 오가며 우울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저 또 다른 병까지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것은 위하수증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울고불고 악을 쓰며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와 당시 96세였던 할머니께서는 전복죽에 사골에 몸에 좋다는 건 한 숟갈이라도 저를 먹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좋은 것은 하나도 물려준 것이 없고 소아 당뇨라는 불치병과 가난, 엄마 없이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만 물려줬다 하십니다. 미안해 하시고요. 아버지 속을 썩혀드린 제가 더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저는 20살이 넘어서 몸이 좀 회복되어 순천의 야시장부터 각종 축제에서 노래를 했고 열심히 하다 보니 방송에도 나오고 공군 홍보대사로도 위촉이 되어 승승장구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기 위해 소아당뇨를 다시 시작했는데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그만 인슐린 부작용으로 인해 살이 급격하게 빠지고 아이고. 어느 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어허. 그러나 노래도 잘 안 되고 열심히 준비했던 오디션에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충격에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다 보니 당뇨 신경병증으로 다리가 아프고 치료도 늦어져서 실명이 될 지경까지 됐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병도 꼭 이겨내고 꼭 훌륭한 가수가 돼서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나리 씨가 부를 곡입니다.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불러주시겠습니다. 인생 고달프다 물어본다고 누가 내 맘 말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 보자. 백 년을 살다
덤벼.